화장실에 널브러진 칫솔 면도기 치아 컵. 보기에도 안 좋고 위생에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문했습니다. 칫솔과 컵을 거치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컵 두 개가 구성품으로 같이 들어있고요. 한 칸에 칫솔 두 개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 욕실 벽에 붙일 수 있는 접착고리가 있습니다. 치약을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치약압착기가 구성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아래쪽 레버를 밀면 치약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뒤쪽에는 접착식 고리가 들어있고요. 아래쪽에는 칫솔을 걸어주고요. 위에는 컵을 뒤집어서 걸어주면 됩니다. 뒤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넣기 좋습니다. 욕실에 가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고정시킬 위치를 잡아주고요. 뒷면에 스티커 필름을 제거해줍니다. 벽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고요.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고요. 단단하게 잘 붙도록 눌러줍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수납해줍니다. 2인 세트 구성입니다. 치약 압착기도 붙여줄게요. 치약이 잘 나오는지 볼게요. 칫솔을 넣어서 밀어주면 치약이 나오네요. 치약을 짜지 않아도 되고 좋네요.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면대가 깔끔해졌습니다. 다양한 지퍼백 비닐에 들어있는 야채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꺼내 쓰기도 불편하고요. 일반 비닐은 신선도 유지하기도 안 좋더라고요. 야채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문했습니다. 투명한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겉에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며 500ml, 1000ml, 1500ml 세 가지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가볍게 눌러주면 밀봉이 되는 구조이고요.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줍니다. 열대도 가볍게 당겨주면 열리고요. 아래쪽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넣어서 세워놓기도 좋습니다.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부드럽고요. 내용물 넣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냉장실에 있던 야채들을 넣었습니다. 꽤나 큰 동그란 모양의 양파도 넣기 좋고요. 길쭉한 당근도 넣기 좋더라고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신선백의 크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신선백을 열고 닫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요렇게 작은 건 제일 작은 신선백에 넣고요. 육수 종류를 냉동실에 보관할 때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얼렸다가 나중에 쏙 빼서 쓰면 되겠네요. 옆으로 눕히거나 뒤집어도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네요. 너저분했던 냉장고 야채실이 깔끔해졌습니다. 투명한 재질이어서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기도 좋고요.
깔끔하게 정리돼서 꺼내 쓰기도 좋네요. 보기에도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왠지 야채가 시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동안 사용했던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오래돼서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요. 구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덩치는 굉장히 큰데 용량은 작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세척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내피와 외피를 모두 세척해줘야 하고요. 세척하기 참 힘들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주문했습니다. 4리터 용량의 이 제품은 외관부터 굉장히 심플하고요. 제품 설명서에 사용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유리에 따라서 시간 설정 팁도 잘 나와 있고요. 번역기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구성품으로 조리할 때 사용하는 조리망이 들어있고요. 실리콘 받침이 들어있습니다. 조리용기는 굉장히 두꺼운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는 뜨겁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조리 후에는 뜨겁기 때문에 실리콘 받침을 사용해주세요. 기름이 잘 빠지도록 조리망을 넣어서 사용해줍니다. 넣고 빼기 좋도록 손잡이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네요. 원하는 조리 음식에 따라서 버튼만 눌러주면 조리 시간과 온도까지 알아서 설정되네요. 추가로 시간과 온도를 설정도 할 수 있고요. 투명한 유리 재질이라서 조리되는 유리를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닭다리를 구워 먹을 거예요. 닭다리 모양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조리됩니다. 요렇게 조리되는 상태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시간을 추가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4리터 크기라서 굉장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시간 추가해서 더 익혀볼게요.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설거지가 너무 편하네요. 에어프라이어용 종이 호일을 깔아주면 요런 피자는 조리 후 설거지도 필요 없답니다. 스마트 에어프라이어가 맞는 것 같아요.